인생에서는요, 반드시 그 나이대를 지나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요. 오늘은 제가 20대 때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네 가지. 그네 가지 영역이 뭐냐면요. 첫 번째는 직업에 관한 이야기, 두 번째는 외모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이밍에 관한 얘기예요. 궁금하신가요?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. 첫 번째 직업에 관한 얘기예요.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생존하는 일이죠. 그쵸? 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고 또더잘 살기 위해 좋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. 그쵸?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그게 가장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물론 저도 지금 완벽하게 시스템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하고 살아간 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직업을 선정할 때가 보통 20대 중반 전후죠. 물론 뭐 직장을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,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중반 전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.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. 저도 거의 한 10년 전쯤에 그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.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즌에 더욱이 취업 시장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. 네. 아,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찡하네요. 여러분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, 그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왜 우리가 첫 번째 직장, 첫 번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. 마치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라는 이런 속담과 마찬가지로 이첫 번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 보니까요.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, 저를 통해서도,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, 여러분들이 너무 첫 번째 직장을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할 것들을 유예하고 있다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유예하고 있다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떤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같은 공부를 하고 계속 준비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만약 같은 일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시험을 본다. 몇 년째?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서른 살이 되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걸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.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깨달으셨다면,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더 해야 할지를 조금 더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기업, 그리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,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 COVID-19, 우리가 포스트 COVID-19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. 많이 바뀔 거예요. 이미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, 무급으로 저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이게 큰 회사라고 해서 여러분,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안정성을 지켜주지 못해요. 회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일단 이거를 조금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든 취업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회사 밖에서 저 혼자 저의 능력으로 저의 일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좀 일찍 배운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
많은 분들이 소속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소속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의 어떤 능력, 본인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계속해서 길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빨리 경험을 해야 이게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요. 그런데 너무 한 가지 공부 혹은 한 가지 한쪽 회사만을 위해서 2, 3년을 끊임없이 취업 준비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20대를 낭비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. 왜냐면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. 유한하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,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아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한 방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어떤 새로운 경험을 쌓아서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. 계속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. 결국 인생은 리허설이 없잖아요. 그런데 정말 많은 20대들이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해. 네,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생각의 틀을 좀 깨고 빨리 무언가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스템 밖에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. 진짜 중요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외모와 관련된 얘기예요. 네. 제가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방황했고 했던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.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일을 해왔어요. 네. 방송을 진행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최전선의 일을 해왔죠.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. 뭐 아나운서 시험을 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처음 테스트가 카테예요. 우리가 카메라 테스트라고 하는 카테. 정말 만 명 가까이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1차를 통과한 친구들이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보죠. 카메라 테스트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한 줄씩 문장을 말을 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시스템이네요. 카테라는 그 시스템이. 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외모라는 건 저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어요. 저의 부끄러웠던 어떤 마인드를 가졌던 때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. 왜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도 몇 번 만들고 했었잖아요. 지금은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굉장히 느슨해졌죠. 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진 않지만 그때처럼 어떤 집착증을 갖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.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. 한국의 미의 기준은 굉장히 획일적이에요. 네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쵸? 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미의 기준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제 30대를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저조차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못난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수록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. 저의 상처기도 했고. 네.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 있는 사람들이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요. 네. 저는 정말 예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. 결국 외모를 통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외모가 예쁘면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? 아니요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. 결국 본인의 자존감은요, 본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
Self respect라는 건 결국 내가 존중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. 그건 본인이 알고 있어요.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.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 내 마음속에 거울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외모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. 이런 어떤 뭐랄까요? 진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. 결국 여러분들이 외모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그 자체가 자존감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자, 세 번째 이야기는요. 재능에 관한 얘기입니다. 재능이요.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능력이 안 되고 재능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쵸? 저도 그랬어요. 저도. 스스로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었던 10대 시절이 있어요. 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. 왠지 성공은 어릴 때 해야 멋있을 것 같고 성공은 일찍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30대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, 여러분. 재능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.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10대, 만약에 이 영상을 10대가 보고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인생을 살아봐야 깨닫게 되는 부분이거든요. 무슨 얘기냐?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, 지속성이에요. 자,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진짜 특출난 선천적인 재능. 제 생각에는 10만 명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.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내 마음속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잘못하는 거죠.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압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야 사람들 중에서 조금 어떤 성과나 퍼포먼스를 내는 분들을 보니까요. 이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일을 지속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. 한 예를 들어볼게요.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서 제이플라님이라고 아시나요? 네, 음악을 하시죠. 노래하시는 분인데 보통 커버곡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그분이 지금 거의 1500만 명? 1600만 명 가까이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세요. 네,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데 제일 첫 번째 영상을 2011년도에 올리셨더라고요. 네, 그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어요. 그쵸? 저도 유튜버를 한 지 이제 뭐 3년이 조금 넘긴 했는데 만약에 제가 1, 2년 하다가 아,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저는 1년 반 동안 거의 구독자가 한 5천 명 됐었을까요? 네,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, 이거 뭐 되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그만하자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. 그쵸? 한마디로 모든 일은 지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재능을 탓하기 전에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임계점을 넘어야 결과치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. 그런데 대개 모든 사람들이 그 임계점을 넘기까지 지속하지 못해요.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는 그 지속성에 달려 있어요. 지속성에. 재능이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, 재능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한다 한탄하지 마세요. 정말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에 관한 얘기인데요.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. 네, 그게 정답이에요. 정말.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아 이때쯤 뭔가를 해야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잖아요. 근데 완벽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짜로. 네, 만약에 완벽할 때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제 나이가 70, 80이 돼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.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네,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, 내가 완벽했을 때 무언가를 해야지
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. 성장이라는 건 내가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. 하지 않고선 절대 늘 수가 없어요. 내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건 절대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야 돼요. 하면서 늘어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마지막 메시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앞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요. 저는 막 수십 가지 아니 뭐 적어보면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다 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얘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진 않거든요.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뭐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스킬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만 전달하고 있진 않는데요.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의 인생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메일로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다 일일이 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. 저는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한 편 이상 거의 올리지 않아요. 왜냐면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고 또 웰 메이드 된 영상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막 만들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한 편의 영상을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영상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최대한 어떤 편집 없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날 것에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. 제가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. 여러분들이 뭐 조지 오웰의 1984나 아니면 매트릭스, 워쇼스키 감독의 매트릭스나 트루먼쇼 같은 영화들, 네, 짐 캐리가 나온 트루먼쇼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.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시스템 안에서 잘 길들여진 존재예요.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라고 해보죠.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뭐 대학교까지 우리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사실 초등학교 때도 영문도 모른 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요. 여러분들의 어떤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성인이 돼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살아볼 수 보면서 느끼는 무언가가 저는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도대체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든 것이며 왜 우리는 계속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?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